요즘은 우리가 매년 여름만 되면은 우리는 토마토하고 오이가 열리기 시작하고 자색 양파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오이, 미역, 토마토, 자색, 냉국을 해요. 오이하고 미역하고 토마토, 자색 양파 냉국을 해서 새콤달콤하게 해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뒀다가 국물 없을 때는 이 오이 냉국에 밥을 먹으면 오이가 본래 찬성질이 있어서 체온도 내려주고 이 토마토는 식초와 같이 곁들여 먹을 때 미역이라든지 토마토가 식초에 곁들여 먹을 때 채상을 유지한대요. 오이도 그렇고 미역도 그렇고 식초하고 같이 곁들였을 때 흡수율이 더 좋고 미역이 뭐 단백질도 들어있고 우리는 해조류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는데, 그 해조류 박물관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김이나 미역이가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. 그리고 칼슘, 철분이 풍부하고. 그리고 또 이제, 이래 여름철에 이제 국물, 더운 국에다 밥 먹는 것보다, 우리 식구는 또 국물 없이는 밥을 잘못 먹어요. 그래서, 항시 뜨거운 국물을 끓여야 되는데, 여름철에는 이제 덥고 그러니까 시원한 오이 냉국, 오이 미역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든 냉국에다가 밥을 먹었을 때 아주 상쾌하고 피곤이 날아가고 그 체질이 저 산성화됐던 체질이 다시 중성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몸이 가뿐해요.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작년에 담았던 작년에 살구가 엄청 열렸어요. 올해는 살구 하나도 안 열렸는데 또 저기 뒤에 있는 그 Y기업 하수인들이 우리 살구나무 죽여버렸어요. 한 서너 나무 그루 있는데 지금 하나는 죽여버리고 거기 잘 열린 살구나무를 죽여버렸어요. 그리고 올해는 살구가 열리지 않았어요. 근데 작년에 살구가 미어터지게 한 수레로 한 서너 수레를 해서 이웃도 나눠주고 엄청 열렸었는데 그것을 이제 처치곤란해서 뭐 자식한테도 보내고 뭐 남는 것은 이렇게 액기스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액기스가 지금 한큰 유리병으로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, 그것들을 이제 요즘, 여름철이면 온열병 때문에 밭에 일 나갈 때는 매실을, 저기, 액기스나, 그 살구 액기스, 올해는 매실이나 살구 다못 땄어요. 망쳐가지고. 다 이상 기온으로 열리지 않은데, 작년에는 엄청 미어터지게 열린 살구 액기스 국물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밭에 일 나갈 때는, 그 살구 액기스 물을 타가지고 희석해서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가져가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탈수 증세나 온수 증세가 나올 때는 그걸 마시면은 즉시 회복이 돼요. 반일할 때는 꼭 이렇게 과일 액기스. 이제 지금 포도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 8월, 9월 되면은 이제 포도 액기스를 또 우리 마시게 될 거예요. 계절 따라 이렇게. 참 감사하죠. 들에서 나는 과일 가지고 또 액기스 담고 또 감은 이제 또 식초 만들어서 밭에다 뿌려주고 친환경 농법으로 쓰고 있어요. 아, 참 맛있는 아주 새콤달콤하면서 맛있는 살구 액기스를 넣었더니 더 맛이 좋네요. 맛있는 건강에 좋은 오이, 미역, 자색 양파. 토마토 냉국을 만들었습니다. 아, 맛있겠어요. 색깔도 아름답죠?